자, 1번 줄거리 요약. 28페이지 창조시대의 줄거리 요약. 1. 하느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전개하면 중요 네 가지 사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붉은 큰 글씨로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 시작.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첫째 줄 창조 이전 상태는 혼돈이었다. 둘째 줄에 그러나 아름다움과 질서 그 자체로 창조되었다. 질서. 셋째 줄에 질서를 창조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인간은 셋째 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쭉 다섯 줄 내려가세요. 그러나 굴림이 아닌 돌봄이었으니 굴림이 아닌 돌봄이었으니 창조된 세상은 조화 바로 그것이었다. 하모니가 이루었다. 2번 타락. 자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와 고통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의 게임은 하나님처럼 되라. 미쳤어요. 하나님처럼 되라.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이 타락의 첫걸음이었다. 결국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됐다. 얘는 점점 자라나 살인과 복수, 전쟁으로 커가고 땅은 황폐해져가 사망이 엄청난 위로를 가지고 인간을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제가 중간중간에 읽는 것은 마치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읽을 테니까요. 왜 저분이 저렇게 하나? 왜냐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으로 한번 다음 읽어볼게요. 다음 홍수. 홍수,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는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10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점점 악화해지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신 것을 후회하신 데까지 이뤘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데 것은 창조의 역행, 즉 창조의 포기이신 것이다. 그간 기쁨이 있고 온통 물뿐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공간인 노아의 방만 떠다니고 있었고 그 속에는 그 속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각 여덟 만 남겨주신 것은 그들로부터 지어오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의도였는데 홍수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역시 그도 죄로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네 번째 바벨타 굴구 시작. 하나님처럼 되면 인간의 죄성이 힘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족장 시대를 펴보십시오. 여러분 족장이란 말은 부족의 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족장이란 말이 좀 요즘 쓰지 않는 어려운 말이지만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민족이란 말하면 너무 크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느리는 그 식솔들 만약 그것을 부족이라 말한다면 그 부족의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대다. 세트란 잡지에서 나온 재미난 글은 한번 그 읽어보시고요. 밑에서 이 31편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 국장세는 한마디로 애를 이어가는 절박한 싸움의 시기 미치셨어요. 대를 이어가는 절박한 싸움의 시기였다. 이것은 종족을 지키기 위한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멸절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아주 가늘게 아브라함 때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이삭이 나거든요. 굉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역사 나옵니다. 야곱 요셉으로 나간다. 족장시대다. 넘겨보십시오. 이제 제가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밑줄 주세요. 자, 줄거리야. 1. 줄거리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그냥 살아간다.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4명. 보통 족장을 3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야곱이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서 길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 죽지 않았어요. 야곱이 거느린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길게 써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고 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요, 37장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이러하니라 말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의 끝부분은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이야기로 마무리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다 안수한 축복하며 죽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에 기록되죠. 물론 요셉의 죽음도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 이야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워낙 유명한 족장이기 때문에 네 명으로 딱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작. 자, 하나님의 마음은 주연되지 않고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들을 죽여야 할 때, 죽여야 할 때, 죽일 수 있을 때에, 멸망시킬 수 있을 때에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구해내시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 기록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때가 있었고, 이삭 같은 때가 있고, 또 야곱 같은 때가 있고, 요셉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죠. 살려주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사람은 요즘 이삭의 때를 살기도 하죠. 아주 그 순종, 흠이하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요즘 어떤 사람은 야곱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망치, 저렇게 크. 다른 건 다 닮아도 막 부인을 네 명 얻고 이러면 닮지 말고. 어떤 사람은 요셉의 때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쫓기는 요셉의 때냐, 아니면 국무총리 요셉의 때냐, 아니면 정말 그 아무 어림없이 평탄할 때 요셉의 때냐. 우리 가운데는 아브라함 때도 있고 이삭, 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다른 수단을 써보는 거죠.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아내는 아이가 안 생기고 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뭐 통을 통해서 해보는데 여러 방법을 하는데 그 방법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중에 있다거나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 요셉.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어요. 이삭이 살다 죽었어요. 야곱이 살다 죽었어요. 요셉이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모든 족장들의 인생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살 때 아브라함은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고 하지만 인간은 살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요셉 때도 살아계시고 수십만 후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짓 때마다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죄를 진 인간을 구해낸 살리는 데 마음이 있다. 그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죠. 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먼저 중요한 요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그 말씀 중에서 기가 막힌 사실들,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도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는가? 아닙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에서 열두 지파가 됐다. 그건 맞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대로 열두 지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는가? 또 야곱의 열두 아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지파에 들어가고 또 새로 생기는 지파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족 속과 모압족 속과 암몬족 속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잘 지낼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가? 이런 역사들이 그들의 조상 이하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보십시오. 32페이지. 자, 1번 아브라함. 굴곡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좀 이따 볼 거고요. 2번 이삭 시작. 조용하게 중에 살아간 언약의 증거들이 야곱 시작.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 4번 시작. 요셉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란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그 멈추도자. 성경을 보면서 짧게 한번 요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저것은 창세기 12장. 먼저 성경을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떠나서 가라. 축복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셀 수 없는 자손을 준다. 큰 민족을 이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게 복이 복과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이 복의 근원. 정확히 번역하면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먹으십시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면 복덩어리가. 그러니까 덩어리는 뭡니까? 막 굴러가죠.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굴러가라. 탁 서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또 막 떼굴떼굴 막 굴러가다가 탁 섰어요. 그러면 복덩어리는 복덩어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겠다, 사별을 시키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를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복덩어리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 떠났죠? 아브라함의 말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잠깐 있다가 75세 때에 하란을 떠났다. 하란을 떠났다. 그 다음에 13장을 보십시오. 13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가면서 13장 4절 이렇게 그의 인생을 기록합니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하늘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떠나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단을 쌓습니다. 하늘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입니까? 롯. 그래서 롯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고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롯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고 시작.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움직인다. 어떤 약속을 따라 움직였을까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어떤 장소에 가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롯은 환경이 좋아야 돼. 상황이 좋아야 돼. 그래서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 아, 그럼 기가 막히죠. 내가 먼저 선택해. 그런데 내가 먼저 선택하라 할 때 롯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10절 보세요. 13장 10절. 자, 9절 먼저 읽을까요? 9절 함께 읽고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냐. 대담하죠. 그 다음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 소단 고만을 멸하시기 전연구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면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을 거하며 그 장막을 옮겨 수다까지 이르라. 롯은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아문다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어졌어요. 14장 보세요. 14장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는데 11조를 바치고 축복하고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먹습니다. 2절 보세요. 복의 근원되고 자손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 한 명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가로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엘입니다. 자기가 정해버렸어요. 그냥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딱 정했어요. 급하니까.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NO! 딱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갔을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로수 때 하늘을 우러 뭇별을 쓰신다 보라. 또 그에게 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세게 하시고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믿으시고 아브라함이 탁 믿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16장 보십시오. 16장. 16장 1절. 16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니 신령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 번 실수하고 사라도 한 번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갖다 대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갖다 대고 이가 내 아들입니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는 씨대 내 몸에서 나지 않고 그냥 하갈을 들이대고 이 여인을 통해서 반쪽 믿음이다. 반만.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내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는 믿었지만 정말 내 피를 통한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 되리라는 건 믿지 않았어요. 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지만 또 자기 사례, 자기 몸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 것이라는 믿지 않았어요. 반반 믿었는데 하나님은 혼내키지 않고 그 반쪽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17장 보세요. 17장 1절 보세요.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번성케하리라.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 바꾸고 또한 여러분 그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남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12절 보세요.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불어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고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신약성에 보면 할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는다. 이거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서진다는 것은 열심히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는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이 유대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성도 포경수술.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경수술이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가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용어를 그냥 쉬워서 쓰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냥 안 해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 하나님 제가 99세인데, 이 나이에, 나이 따지나,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역사 생각했어요. 99세가 되고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시절입니다. 24절.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들을 뵐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들을 뵐 때는 43세였더라. 나에게서 너무 하지 마시고 하여튼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18장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 나타납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오정진에 그가 장막문에서 이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연골 그림을 그리세요. 2절 보세요. 눈을 넓은 중 사람 셋이 쭉 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례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이 있나이다. 10절 보세요. 그가 그랬을 때 기한이 이르되 내가 정령되기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례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정수는 끊었느라 여자의 정수까지 끊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이죠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불가능성. 그러나 정말 현실은 불가능성인데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조금 이따 절 증거.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인물인데 약속과 현실은 아니지만 약속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고 현실을 보면서 약속을 안 믿으면 그게 불신이에요. 한번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현실을 보면서 약속을 안 믿으면 그게 불신이고 현실을 보면서도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현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걸 믿음이라 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믿죠.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한다.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죠. 다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한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아서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이삭이죠. 그 이삭 낳기 전에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의 이야기가 18장, 19장 롯의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하는데 몇 명이 탈출합니까? 몇 명이 탈출합니까? 세 명이 탈출합니다. 롯과 두 딸. 아내는 탈출하다가 소금 기둥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가면 그 성지순례 할 때 바위를 가리키면서 저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다 말하는데 난 뭐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인처럼 이렇게 이런 가리키면서 그래서 아니고 어쨌든 롯이 나오고 두 딸이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두 딸이 자기 남편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두 딸이 아비 롯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큰 딸도 아들 낳고 작은 딸도 아들 낳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큰 딸에서 낳은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베냐민이가 아므 족속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창세기 19장이죠. 창세기 19장 37절 38절. 창세기 19장 37절 38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야. 38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랬죠? 네, 되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21장 보세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3절 2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을 낳았다. 정말 낳습니다. 이삭.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명하죠. 바치라 명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짐을 지우고 가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위해서 그 수양 남 수컷 양을 예비해서 이삭이 살죠. 그 땅 이름을 22장 14절 여호와 이름한다. 2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민이라. 한 가지 질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으라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정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 죽이면 끝난 거 아니야. 그 아들 죽이면 대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받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았다는 약속을 믿고 그 이삭을 바치더라도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던지 아니면 이삭 대신 아삭이던지 해갖고 죄송합니다. 이삭 대신 다른 아들을 지워서라도 민족을 번성시킬 걸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백세에 자기가 아들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믿은 거예요. 이삭을 죽여 바쳤는데 하나님이 죽은 땅을 살리시던지
다른 또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던 죄 갖고 반드시 민족을 이룰 약속을 믿는 것. 현실은 이삭을 죽이는 거지만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건이 이삭 바친 사건.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장 죽고 24장 이삭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죠. 15절 리브가. 리브가는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15절 말을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 한 가마리 얻게 먹고 그 제가 이제 만남 프로포즈 결혼 그리고 그 이후 때는요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방식들 만남의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처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죠. 갔더니 처음 만나는 여인,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감으로 삼겠습니다. 물 항아리를 메고 리브가라는 여인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 좀 주시오 했더니 그 여인이 정말 거부하지 않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비가 어디 있냐 따라가서 그 아비에게 말하고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아브라함이 벌써 왔는데 내 주인의 종,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물 항아리를 메고 우물에서 오는 사람 물 달랄 때 그 주면 내가 그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 신부감으로 삼기로 왔는데 그렇게 당신의 딸이 주었습니다. 따라가겠습니까? 리브가? 리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준비해서 그 짐을 싸, 버림을 싸서 이제 와서 결혼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 오늘 가서 명동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아이고 저한테 그래서 만난 이삭과 리브가. 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다 라고 25장 25절 26절 제가 왜 성경을 좀 찾냐 하면요 성경을 찾아본 이후에 정리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만 25장 25절 26절 쌍둥이가 납니다. 25절 한 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에서 동그라미 26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뒤꿈치를 잡은 자 자 30절 보십시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에돔 족속은 에서에게서 나온다. 자 암몬 족속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베남미. 모압 족속은 누구에게서? 모압. 에돔 족속은 누구에게서? 에서에게서 나왔다. 자 에돔 족속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에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롯의 두 딸에서 나와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되었다. 좀 이따가 도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작권을 팔아서 이제 야곱 도망치게 됐죠. 도망치게 됩니다. 싸우고 도망치고 27장 28장 자 28장 가면 야곱이 도망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보세요. 28장 16절 28장 16절을 보십시오. 28장 16절 함께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너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구나 하고서 19절 거기 돌베개에 돌 베개에 베던 돌을 세워서 예제를 드립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 성의 이성의 이름은 루스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야곱은 힘들 때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야곱은 한마디로 누구냐 할 때 야곱은 속이는 자다 도망치는 자다 자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예배자입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쌓은 이후로 그는 힘들 때마다 예배를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주를 대해서 살리는 데 있다. 그래서 야곱 좌충우돌 막 그 속이고 아주 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자고 살리는 데 있어서 막 좌충우돌 살다가도 옆에 돌아와서 하나님 부르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중요한 게 창세기 있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런 예배를 드린가? 30장 1절 2절 30장에 보면요 먼저 찾아봅시다. 라헬 부인 라헬이 와서 아들 낳아줘 말합니다. 나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30장 이렇게 있어요. 3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두려워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아내가 와서 자식 낳아 죽겠노라.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게요. 야곱이 라헬에게 돌을 바라고 간대. 제가 야곱의 목소리를 읽게요. 그대로 선택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사실.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야곱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인생의 태가 안 열릴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의 태가 아닐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는데 열두 아들 이름을 먼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러분 열두 아들의 이름을 잘 동그라미 치세요. 내 아내 이름을 먼저 봅시다. 29장 16절 29장 16절 내 아내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을 레아 동그라미 레아 그 다음에 아우의 이름은 라헬. 라헬. 그 다음에 또한 24절. 라반이 그저 여정 빌 실바. 24절 실바. 29절 빌하. 빌하.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 네 명에게서 열두 아들 탑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시작. 남성들 중에 행복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느님은 일부일처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떠나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 그러면 왜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아내 막 10명씩 4명씩 데리고 살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옳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죠. 그래서 레아, 라헬, 실바, 빌하에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 31절 동그라미 해주세요. 31절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32절 루벤 33절 시므온 34절 레위 맨 끝에 보는 레위라고 있죠. 잘 찾으세요. 눈으로 레위. 35절 유다 다 같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시작. 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연타석으로 네 명을 낳는 거야. 네 명 쭉. 그랬더니 30절에 라헬이 화냈죠. 30장에 1절에 나를 아들 낳게 해달라.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랬더니 이 라헬이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이름이 이름하여 5절 빌하. 빌하.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는데 6절 끝부분에 단을 낳고 7절 끝부분에 납달리를 낳아요. 단, 납달리 시작. 오케이. 이 이름들은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12지파제를 설명할 때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랬더니 레아도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라헬이 방법을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그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 두 명을 낳거든요. 그래서 레아도 동생에서 방법을 배웁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자 11절 갓고 그 다음에 13절 아셀 여인 천하가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것을 그 이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헬 혼자 나오면 얼마나 열두 아들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레아, 라헬, 실바, 빌하. 그 다음에 이 레아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줄 모르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 14절 보세요. 맥주 때에 루벤이 나가서 그래서 합판체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주. 합판체는 저희 집에 있는데 그런 거의 마약과 비슷한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흥분제고 여성이 이걸 먹거나 하면은 그 냄새 맡거나 하면 그 이 성욕이 생긴다는 건데 합판체 굉장히 비쌉니다. 요만한 봉지 한 30만 원 정도.
저희 집에 제가 부에다 갖다 왔어요. 그냥. 아, 이거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하려고 지엽나무 열매 유향 모략 이런 거. 언제 한번 제가 백향목 지엽나무 열매 유향 모략 취업기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합판체를 갖다 주었더니 드디어 레아가 또 나를 왔습니다. 18절. 레아가 가로대 끝부분에 18절 끝부분에 이사가를 낳죠. 그 다음에 20절 끝부분에 스불론을 낳죠. 이사갈 스불론. 자, 21절에 또 누굴 낳습니까? 디나를 낳죠. 디나 낳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 하나님 라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드디어 라헬이 아들 낳았다. 그 이름이 24절에 요셉이다. 보세요. 요셉을 낳죠? 그 다음에 요셉을 낳으니 야곱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도망가고 또 오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오다가 겁이 나서 그가 야곱 나루에서 기도하는 여자가 32장으로 넘어가세요. 32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봐요. 야곱 나루를 건널세 시름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죠. 28절 그 사람이 가로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할 거냐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지.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결론이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36장에 가보십시오. 36장에 그 중간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한 가지. 35장 18절.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35장 18절에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35장 18절. 그가 죽게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이를 아들의 이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 여러분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얻은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 죽은 라헬이 생각나서 사랑하죠.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한 명 태어나고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 이란이라. 그래서 에돔 족속은 잠깐 들어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쪽으로 대가 흘러가요. 37장을 보십시오. 37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던 땅 거했더니 2절 보세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죠?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말하면서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요셉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4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면 야곱 다 같이 따라볼까요? 야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시작.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형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만나고 하는 사건들이 창세기 45장 46장까지 쭉 기록됩니다. 넘기세요. 쭉 넘기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인 데 잡고 살린 데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인 데 잡고 살린 데 있기 때문에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더라도 요셉을 살리는 거예요. 왜? 야곱 족속을 살려야 하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돼요. 하여튼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49장 보세요. 49장의 1절. 야곱이 죽을 때를 기억합니다. 야곱 49장 1절. 함께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참 멋있죠? 야곱이 죽을 때 너희는 모여라. 야곱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들들의 인생을 붙잡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축복하고 주세요. 너희는 모여라. 너희의 부상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3절 루벤 동그라미 치세요. 루벤에 대해 이야기하고 5절 시몬과 레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8절 유다에 대한 이야기하고 13절 스불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14절 이사갈에 대해 이야기하고 16절 단 이야기하고 19절 갓
이야기하고 20절 아셀 이야기하고 21절 납달 이야기하고 22절 요셉 이야기하고 27절 베냐민 이야기하죠. 베냐민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야곱은 죽고요. 50절 보십시오. 50절, 50장. 5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혀 울며 입추고 요셉이 많이 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셉도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도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보십시오.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죽은 거. 50장 26절. 함께 읽을까?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함께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출애굽은 어떻게 하는가? 요셉의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한 고역을 시키더라.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요셉이 죽으니까 핍박해서 400년 동안 고난당합니다. 그들이 불시자 출애굽이 시작하는데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이 요셉의 죽음까지가 창조시대인데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제가 정리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책을 보면서 쉽습니다. 자, 딱 제가 하면 성경은 쉽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족장시대에서 배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족장시대에서 배웠습니다. 족장의 네 명의 유명한 족장은 누구라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또 누굽니까? 야곱, 요셉이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네 명의 스타일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성적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외성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우아하게 연출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를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너무 가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다 내성적인 면인가 하면 외성적인 면이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는 내성적인데 어느 장소에서는 외성적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내성 떠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확실하게 힘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규정시키지 나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의 성격 가운데 네 명의 성격이 다 있어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네 명의 성격.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인물이냐면 늘 약속과 현실 가운데서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내 씨앗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에 근원이 되겠다. 약속인데 현실은 자녀가 없고 보이는 건 종밖에 없고 또 살에 아내는 와갖고 하갈과 잠자를 하고 또 백세의 어른 이삭을 또 하나님은 죽이라 하고 바치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은 철수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약속과 현실 가운데, 약속과 현실 가운데,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확히 서 있는 것, 믿음이라 말하죠. 그러나, 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이걸 불신이라 말하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서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시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내게 상준 걸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말씀하시죠.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자, 이삭에게는 누가 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죠? 야곱에서. 이 가운데 이제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야곱의 이야기로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과 야곱의 열두 아들과 또한 네 명의 부인에게서 나는 사건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될 때는 과감하게 떼기로 쉬는 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에게서 야곱에게 독장 시대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 중요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과 또 누구예요? 실바와 빌하다. 그래서 빌하 실바 빌하 실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기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레아에게서 네 명의 아들이 나죠. 누구가 납니까? 답을까요? 자,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누가 시요? 라헬 시기에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죠. 빌하에게서 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단과 납달리가 순서를 잘 보세요.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참 기가 막힌 생각해서 빌하를 야곱에게 둬서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벨치마킹하자. 그래서 그걸 따서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레아가 이제 상산이 천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가서 뭘 구해왔다고요? 합판체는 잘 기억하네요. 합판체를 너무 무쌍하지 마십시오. 합판체는 무식하 하지 마시고요. 합판체를 구해와서 또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레아에게서는 8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레아에게서 난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는 그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서 시몬과 레위 가서 구해오자 디나가 태어납니다. 딸이니까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위치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정말 누굴 낳죠?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죽으면서 아들이 누구야? 베냐민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잡읍시다. 순서를 정합니다. 누가 1번입니까?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디나, 사실, 그 다음에 요셉, 11번, 베냐민 12번.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이들이 12 지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12 지파. 여성들은 이제 지파에 들지 않겠죠? 그죠? 여성들은 지파의 이름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 지파를 쓰십시오 하면 이들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성들은 일단 지파 이름에서 빠지고요. 이제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가면 12 지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에만 가도 12 지파를 따라 명수를 셉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12 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는데 그 12 지파의 개수에 들어 숫자에 들어가는 종족과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르벤 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시므온 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근데 레위는 지파는 지파지만 싸움에 나갈 명수를 쉴 때는 그 싸움에 명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레위는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레위는 지파에서 빠집니다. 땅도 주지 않습니다. 남이 갖다 주는 것 갖고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역시 지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불로 지파 있고요. 디나 지파가 있을까요? 디나 지파는 없습니다. 빠지고요. 소원 제일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사라지는 대신 어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름을 들어옵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가 요셉 대신에 지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지파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파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베냐민 지파 있죠? 베냐민 지파 있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단 지파 있죠? 그 다음에 나팔리 지파 있죠? 갓 지파 있죠? 아셀 지파 있죠? 자, 세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르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가다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두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 들어가지 않지만 따로 떨어져서 항상. 민수기에 보면 싸움에 나갈 열두 지파 있을 때는 이 지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또 따로 계속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장막을 칠 때에도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감사시 열두 지파가 세고, 가운데는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가운데는 하나님 만나는 곳 성막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진을 치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 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인생은 두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센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눠있는 것처럼 자기 의식, 은사를 따라 잘 지키면 그게 교회고 그게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열두 지파. 다시 한번 열두 지파 읽어볼까요? 시작. 르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따라서 열두 지파를 형성한다. 자, 한 가지. 그러면 야곱의 형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였죠? 이렇게 되고요. 야곱의 형과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뭔가? 베냐민과 모압이었죠. 그들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 이제 세 또한 족속이 생기는데, 그들 족속 가운데 에서에서는 어떤 족속이 생깁니까? 돔 족속. 그 다음에 또한 모압에서는 누가 생깁니까?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에게서는 암몬 족속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 베냐민에서는 암몬, 모압에게서는 모압, 에서에게서는 에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부분이죠.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 역사는요, 정말 끊일 듯 끊길 듯 끊길 듯 끊기도 하면서 끈질기게 안 끊기는, 끊기지 않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살아나고 살아납니다. 누가 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끊길 듯.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는 이제 영적으로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끊길 기도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홀로 설 때도 있고, 야곱이 도망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 정말 의심할 때처럼 여러분 의심할 때도 있고, 완전히 믿을 때도 있고요. 또한 약속이 너무너무 늦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돌아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웬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는데 내 자녀 때문에 땅을 옮겨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땅을,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남편 때문에 있는 땅을 옮겨기도 하고, 또한 아내 때문에 땅을 옮겨가고, 자녀 때문에 땅을 옮겨가고 하는데, 그러나 그 와중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따라 볼까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진짜? 족장실의 족장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끈질기게 여러분 붙들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어디까지 가신지 아십니까? 애굽까지 가십니다. 애국까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역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